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계란 3개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번에 살찌는 개꿀팁 영상에서 끼니당 계란을 2개에서 3개 이상 먹게 되면 체중 증량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언급을 한 이유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증량에 참 좋은 음식이 계란이에요. 칼로리도 개당 80칼로리, 단백질 함량도 개당 6에서 7g. 이 계란을 끼니당 2개에서 3개씩 먹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체중은 일주일에 한 400에서 500g씩 쑥쑥쑥 늘어나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요. 심지어 후라이로 먹게 되면 기름까지 더해서 개당 칼로리가 100칼로리나 됩니다. 콩처럼 불완전 단백질이 아니라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에 근성장애도 이롭고요. 하지만 계란하면 같이 붙어다니는 대명사 바로 콜레스테롤이지요.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고지혈증이라던가 심혈관계 같은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흔히 일반적으로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량이 많아 하루에 2개에서 3개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란을 3개 이상 먹을 땐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먹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맛있고 체중은 늘릴 때도 좋은 이 계란, 혹시 모를 콜레스테롤 때문에 드시는 거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계란이 무려 40년 동안 누명을 쓰고 있었고 아직도 그 진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계란 노른자에는 무려 200mg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고요. 콜레스테롤의 하루 권장량은 300mg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만 봤을 때는 하루에 2개 이상의 계란을 먹게 되면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0mg의 콜레스테롤이 넘어서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2014년까지는 이 사실이 정설로 알려져 건강 프로그램이라던가 매스컴에서 계란 노른자 2개 이상 먹지 말라고, 먹으면 건강에 위험하다고 방송을 했었죠. 하지만 2015년 40년간의 계란의 누명을 밝혀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미국 식생활지침 자문위원회에서 식품으로 콜레스테롤 섭취는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데 거의 일조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실이었는데 적절하게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비만의 주범으로 알고 있는 고칼로리의 과자라던가 초콜릿을 아무리 먹더라도 비만이 되지 않으면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계란같이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시더라도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올라가지 않으니 계란을 아무리 먹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적다는 것. 그래서 2015년 이후로 미국에서는 1일 콜레스테롤 섭취 상한선을 300mg이 아닌 아예 없애버렸어요. 즉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란 거죠. 물론 고지혈증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계란 많이 먹어도 되나요?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게 아닌가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계란 많이 드셔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다면 콜레스테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건강하게 살찔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다면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씩 계란을 섭취하시면서 주당 체중을 400에서 500g씩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 메루치앙 식장의 이가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란 하루에 2개